정부가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으로 규정된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차단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경우 화면이 아예 까맣게 변하는 블랙아웃 조치가 취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 접속 및 우회 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부터 적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 895건의 차단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안 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불법 음란물, 불법 저작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 방식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차단 기능 고도화에 나서기로 협의했습니다. 새로운 차단 방식의 기술 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됩니다. 과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안내나 경고 문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서 새로운 접속 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KT망을 시작으로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일부 청원은 단숨에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단순한 유해 사이트 차단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